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다원교육에서 경기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보영입니다. 예, 이번 영상은요, 이제 경기고 2학년 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경기고 2학년 영어 내신의 특징,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 이런 거 연결시켜서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고 2학년 영어 수업은 3월 19일 화요일에 개강을 하고요. 수업 시간은 6시에서 9시, 총 6주에다가 이제 최종 직보 한번 이렇게 진행이 되고,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수업 끝난 후에 9시에서 9시 반까지. 근데 이건 최소 시간이고, 조금 더 이제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최대 10시까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경기고 2학년 영어 내신의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경기고 1학년 영어는 어떻다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기고는요, 1학년 영어랑 그리고 2학년 영어랑 크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즉 출제 경향이라던가 문항 구성 요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요, 교과서 두가가 이제 매 시험에 들어갑니다. 1학년 때와 동일하고, 그다음에 고2 모의고사 지문이 이제 두 세트 정도 들어갑니다. 사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고 1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역시나 고1 모의고사 지문이 두 세트씩 매 시험에 들어가다가, 이제 2학기 때는 부교재가 생겼죠. 그리고 소설 범위도 추가가 됐었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제 1학년, 이제 2학년 되는 친구들이 실력이 좋다라고 해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교재를 추가를 하셨으니까, 올해 2학년은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이렇게 모의고사 두 세트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역시나 적지 않습니다. 문항 구성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이제 두 번째로, 거의 이제 그 시험지를 딱 봤을 때는 1학년 시험지랑 거의 구분이 안될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택형은 이제 객관식 25문항 정도, 그리고 서답형은 10문항 정도로 배점은 60점, 40점 동일한데, 사실 서답형이 우리 1학년이 거의 12문제에서 13문제까지 출제되는 거를 고려해 보면은 2학년은 살짝 더 적다. 근데 역시나 올해에는 다시 조금 늘어날 수 있겠다. 요거를 감안해 주시면 되고, 역시나 객관식은 수능 모의고사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경기고는 완전 이제 수능형을 따르기 때문에 어휘, 어법, 뭐 틀린 거 찾아라. 그리고 뭐 순서, 삽입, 그리고 빈칸 등등등. 고등학교 이제 모의고사 독해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유형들이 다 객관식으로 출제가 된다. 여기에 플러스 이제 내용일치 등등 요런 유형은 이제 경기고 스타일로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추가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답형 문제 같은 경우는 1학년 때와 거의 흡사하게 어법, 어휘 틀린 거 찾아서 고쳐라. 그리고 빈칸을 채워라. 뭐 요약 빈칸을 채워라, 뭐 그냥 지문 속에 있는 빈칸을 채워라, 혹은 이제 부분 영작 등 이렇게 출제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작의 비중이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수정형이나 빈칸 유형이 조금 더 많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경향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자면, 역시나 1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시험 범위가 많고 문항 수도 많습니다. 총 35문제 정도 내외되니까 역시나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겠고, 특히나 문항 수는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1 모의고사보다 고2 모의고사가 훨씬 더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항 수는 비슷한데 지문의 길이가 늘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부족하던 시간이 더 부족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 이해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추가가 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의미 추론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용 일치 혹은 내용을 보고 추론할 수 없는 것, 요런 거를 골라라라고 하면은, 이거는 암기로 풀리는 게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기에 내용이 1, 2, 3, 4, 5이 중에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고르라고 하면은,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푸는 게 아니라 보기를 읽고, 일단 보기에 나온 문장의 내용을 잘 해석하고 이해한 후에 고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뒤에서도 내용 일치 유형, 요런 것들이 난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이제 상위, 이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사실 요 유형 때문에 성적이 갈릴 수 있겠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제 경기고의 1학년, 2학년 모두 아우르는 특성인데, 문법 기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플러스 이제 영작 실력도 역시나 필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암기력이 역시나 요구된다. 그래서 1학년 때도 암기하는 게 조금 힘들었겠지만, 2학년 때는 고2 모의고사, 뭐 고2 교과서,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문장 길이도 길어지고, 어휘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암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더 이제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정리를 하자면, 경기고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절대적인 학습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 암기를 위한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고, 플러스, 뭐, 암기만 달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심화된 어떤 추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깊은 내용 이해가 필수적이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경기고 2학년 영어 내신을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가? 그 전략을 제 수업과 연결시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이제 2학년 이제 친구들이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거는 첫 번째, 본인이 경기고 1학년 내신 성적이 어땠는지, 이거를 뭐 진짜 성적만 볼게 아니라 어떤 유형의 문제를 많이 틀려서 이런 점수를 받게 됐는지, 즉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보완하는 단계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고 2학년의 이제 문제는 경기고 1학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문의 난이도가 달라진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1학년 수업에서 요약 유형을 예를 들면 많이 틀렸다, 혹은 순서 문제를 많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2학년 때도 비슷한 유형을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이런 유형이 좀 취약하구나,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단계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크게 제가 세 가지로 나눠왔는데요. 첫 번째, 학습법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즉 본인이 학습이나 암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2학년 때도 학습 암기 시간이 부족하다면 성적이 안 나올 테니 그만큼 학습 암기 시간을 늘려야겠다. 혹은 이런 친구들도 많습니다. 암기를 다 거의 다 했는데 이것을 실제 시험 시간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웠다. 그래서 암기를 했어도 성적이 안 나왔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왜 틀렸는지,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혹은 못 풀겠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감점을 어느 부분에서 당했는지, 이런 유형들, 문항의 유형도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객관식이나 서답형에서 특히 내가 1학년 때 이런 유형을 많이 틀렸다. 역시나 이게 빈칸 완성이라던가 어법이라던가 이런 걸 많이 틀렸다. 혹은 감점을 영작을 할때뭐 예를 들면 수일치 이런 식으로 해서 S를 붙이냐 안 붙이냐 요것 때문에 뭐 감점을 많이 당했다. 혹은 시제를 변형하는 거를 못해서 틀렸다. 감점을 당했다. 등등 요런 거를 조금 많이 파악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저와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첫 주에 제가 시험지를 이렇게 주면은, 그러니까 시험지가 있는 친구들은 가져오면 가장 좋고, 시험지가 없다는 친구들은 제가 시험지를 나눠주면 본인의 서답형이라도 답안을 좀 복기를 해서 아 이렇게 써서 틀렸었지 요거를 조금 저랑 같이 확인하면은 그 부분 위주로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 상황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즉 시험 상황에서 본인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었어도 문제 푸는 시간이 부족했다. 본인이 조금 빨리 푸는 연습이 안돼 있다라던가, 혹은 답안 작성 시에 자꾸 이제 반복적인 실수를 한다. 요런 것들도 그러면은 저와 이제 실제 수업에서 최대한 실제 시험처럼 답안 작성을 이제 연습을 한다던가,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을 조금 더 이제 집중으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두 번째,
우리 경기고 2학년은 이제 진도를 빨리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도를 최대한 빨리 내서 반복 학습을 하고 그리고 핵심 내용을 암기하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수업 시간 이렇게 정리를 해온 걸 이제 살펴보자면요. 자, 수업 시간은 이제 6시부터 9시입니다. 그래서 1차 시때 교과서 두 과를 다 뺀다. 그래서 한 4주에 걸쳐서 부교재 진도를 나가고요. 그다음에 6차 시 때는 전체 진도 복습을 한다. 근데 만약 학생들이 뭐 1, 2주차 때 벌써 버거워한다라고 하면은 이때 살짝 복습을 뭐 4차 시 정도에 한 다음에 뭐 진도를 나갈 수 있겠다. 이거는 제가 수업이 그렇게 뭐 대형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상태 그리고 따라오는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하겠지만 어쨌든 첫 주에 교과서를 조금 빠르게 빼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후에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 여기서 정정하겠습니다. 9시부터 이제 10시 사이에 최소 30분에서 최대 1시간 정도 클리닉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이제 배운 내용에 대해서 리뷰 테스트를 보고 플러스 이제 화요일에 학생들이 수업을 듣게 되면은 나머지 요일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목요일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주한회 정도 교과서 그리고 부교재 이렇게 누적 복습 그리고 암기 클리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보통 6시에 다른 수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그러니까 한뭐 4시 반에서 5시 반, 요렇게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암기가 잘 되었는지, 그리고 단어 같은 게 이제 계속 끊이지 않고 이제 반복해서 잘 암기가 되고 있는지, 학습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클리닉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대한 진도를 빨리 빼서 계속 반복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점. 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본 어법 개념 집중 케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고 내신을 이제 1학년 때 경험해서 학생들도 알겠지만 경기고에서는 어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그리고 시험에서도 꽤나 비중이 다른 학교보다 어법 비중이 커요. 그래서 어법이 아무래도 2학년 때도 역시나 중요하겠는데 이제 1학년 때 어법에 조금 많이 감점이 됐다. 어법 유형에서 감점이 됐다. 그리고 아직 개념이 안 잡혀 있다. 이런 친구들은 제가 기본 어법 개념 영상을 이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경기고 1학년 그리고 2학년 다 합쳐서 가장 이제 많이 출제가 됐다 하는 그런 개념들 위주로 워크북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이제 경기고 2학년 문제를 이제 가져온 건데요. 시험지를 지금 보시면 이게 서답형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총네 문제가 있는데 네 문제 중 이제 세 문제가 어법상 틀린 거 찾아서 고쳐라. 요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1학년 때보다 이제 어법 고치기 유형의 비중이 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어휘, 틀린 거 고쳐라. 요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네, 요거는 조금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고 특유의 스타일로 조금 밑줄을 길게 그으신 다음에 틀린 거 기호 쓰고, 틀린 부분 바르게 고쳐 써라. 요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어법을 역시나 2학년 때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어법 고치기 유형을 잘 풀기 위해서는 개념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북과 연습 문제를 풀면서 계속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변형 출제하시든 본인이 스스로 풀수 있게 이렇게 조금 반복을 학습을 시키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 왔을 때 클리닉 때 어법을 많이 틀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어느 정도 봐주겠지만 이제 학생들 스스로 저한테 이제 어느 부분이 약하다 계속 말해주면 제가 보충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어진 과제 외에 추가적으로 더 풀어와야 한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법 개념 영상은 제가 이제 캡처를 해온 게 이렇게 저 혼자서 이제 녹화를 해서 학생들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간략하게 요약한 영상들이고, 그다음에 경기고 1학년, 2학년 빈출 개념 워크북. 이거는 고2 모의고사 수준으로 준비를 해서 학생들이 고르기 유형으로 조금
많이 연습을 할수 있게 한 100문제 정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은요, 이제 변형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자료, 그리고 테스트를 제가 많이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도 학생들이 사실 워크북 같은 거를 이제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워크북, 그리고 유의어 암기, 그리고 실전 문제까지 조금 단계별로, 그러니까 쉬운 거부터 이제 심화 개념, 그리고 문제까지 학생들이 풀어올 수 있게 제공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자료는 이렇게 유의어를 항상 정리를 해서 유의어 암기까지 테스트를 보고요. 역시나 똑같습니다. 경기고에서 어휘가 어느 정도 변형해서 출제되었던 것처럼 1학년 때, 2학년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의어 정리를 하고, 클리닉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이제 서답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법상 틀린 거 찾아서 고쳐라. 플러스 이제 영작까지 해서 최대한 경기고 스타일에 맞춰서 제가 클리닉 테스트를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학생들이 틀리는 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유독 뭐 수일치를 많이 틀린다던가, 뭐 혹은 뭐 시제를 틀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학생들마다 자주 틀리는 어떤 그런 감점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개개인별로 좀 파악을 해서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학년에게도 이제 주요 문장 정리라고 해서 가장 영작에 출제될 것 같은 문장들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고에서 매년 이제 기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반영한 뭐 교과서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 워크북 플러스 실전 기출 문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제가 채점을 하고 첨삭도 해주고 플러스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잘 따라오고 있는지 그런 점수를 평균, 반평균과 함께 해서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에게 이렇게 문자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경기고 2학년 1등급을 막기 위한 이렇게 전략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1학년 학습법의 문제점을 스스로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걸 보완을 하자. 그러니까 해결책을 저와 함께 같이 찾아보자. 요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효율적으로 좀 학습하고 암기를 하자. 2학년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른 과목도 더 이제 공부할 양도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고 영어 안 그래도 양이 많은데 그거를 다 암기하는 건 사실 더 힘들 수 있어요, 2학년 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전부 다 암기하기가 조금 힘들다 하면은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고 좀 핵심적인 거 위주로 암기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꾸준한 누적식 복습이 필요하다. 역시나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앞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까먹지 않게 계속 꾸준하게 이제 복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어법 수정 유형 등 경기고에서 특히 중요하다. 비중이 크다 하는 유형들을 학생들이 이제 2학년 때도 계속 반복식으로 연습을 하면서 체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정리하면은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충분히 성적을 더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경기고 2학년 영어 내신 효과적으로 잘 학생들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